지난 9월 4일 토요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캘리포니아 태권도의 날 선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쿼크 실바 가주 하원 의원과 최석호 하원 의원, 데이브 민 상원 의원의 주도로 제정된 태권도의 날 공식 첫 선포식 자리에는 박경재 LA 총영사, 박영선 부에나팍 부시장, 국기원 관계자와 시범단 등 수백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제가 듣기로는 태권도가 자기들의 나라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까지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클레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수선한 대의에 캘리포니아에서 태권도 날을 지정을 함으로써 그 결의문 내용에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고 역사적으로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연마해온 일은 국민의 운동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 동료 의원과 함께 저희가 결의문을 공동저자로서 발의를 해서 이번 9월 4일을 캘리포니아의 태권도 날로 지정을 하게 됨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종주국이라는 명예와 긍지를 지키고 미국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한인의 자부심을 개성하고자 더 많은 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각 지역에 여러 지역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이나 또는 태권도 연맹에서 이날을 기념으로 하는 토너먼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우리 태권도가 더 보급될 수 있는 활발한 계기가 이 태권도 날의 결의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시범 종목을 시작으로 이제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태권도. 주정부 최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태권도의 날을 넘어 연방 태권도의 날로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